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일단 한숨 좀 잘게요. 머리 무슨 일 있냐고요? 니들 면상보다 나. 니들 헤어스타일, 니들 눈깔, 니들 대가리, 니들 키, 니들 어깨, 보다 나. 그러니까는 주둥이 염해. 명절 지나서 바로 욕 처먹고 시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까불지들 말고. 죽겠네. 졸라 피곤하네. 반갑습니다. 예. 졸라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 개같이 피곤해. 이거 마치 약간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그런 느낌? 여독사인 것 같은 느낌? 죽겠네. 너무 놀았어. 존나 10시간 자고 오고 싶다. 한 10시간 딱 자고 와서 방송하고 싶다. 감기 기운도 있어. 근데 그나마 지금 비타민 때문에 감기 걸리는 거 계속 막아주는 것 같아. 잠깐만요. 저 CCA 주스 좀 줘봐. 토할 것 같아. 죽겠다 진짜. 왜 컨디션 안 좋냐고? 여러분들이 별풍선 안 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안 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예. 네. 주스. 뭔 4일이 이렇게 빨리 가냐? 내가 토요일 날까지 방송하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목요일 날 이제 방송 켜는 건데. 아니, 4일이 뭔 4분이요? 저 어제 방송하고 다음 날 바로 켠 것 같아. 4일이 순삭됐어. 왜 4일이 이렇게 빨리 가? 누가 빨리 감기 했나? 4시간? 개 같네 진짜. 뭔 놈의 연휴가 이렇게 빨라요? 개 같네. 4일이면 좀 야무지게신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은 대박인 게 수요일까지 쉬고 이제 목요일 날이 월요일이 되는 그런 건데 저번 주
토, 일, 월, 화, 수, 쉬고 이틀 연휴를 이틀 연차를 목요일, 금요일로 묶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 이틀로 딱 그렇게 배치를 그렇게 해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쓴다. 금, 토, 일, 월, 화, 수가 되겠지만 진짜 머리 좋고 회사 짬 좀 있는 사람들은 연차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배치를 해도, 그러면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에? 맞죠? 와, 미쳤다. 9일 쉬는 거야. 와. 야, 연차를 그렇게 배치해야 하는 거는 거의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눈치 안 보고 딱 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졸라 능력 있는 사람이겠다. 회사에서도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쉬겠네. 그렇게 쉬어도 뭐라고 안 하겠네. 아. 아니면은 별로 쓸모없는 자원이거나, 회사 입장에서. 그래, 쉰다고? 쉬어. 쉬려면 쉬어. 쉬면 니만 돈 못 벌어가는 거지. 안 그래? 이런 느낌이지. 아이고, 죽겠네. 아, 뭐 좀 시켜 먹을까? 오늘 대박이다, 진짜. 오늘 피로도가 맥스 찍었다, 오늘. 오늘 피로도 맥스 찍었다. 유튜브 영상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아, 쉬느라 안 올렸지. 쉬느라 안 올렸지. 카페에다 눈치 없이 방송 안 키냐고 지랄병 하는 새끼가 어제부터 있던데,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쉬면 쉬는 거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고, 아니, 뭐, 저, 내가 쉬면은 내가 그만큼 뭐, 회사에서 쉬는 걸로 뭐 이렇게 돈 챙겨주나? 나 프리랜서야. 어제 쉬면은 난 어제 영원을 번 무일푼의 사나이라고. 내가 하루 쉬면은 그 하루 쉰 만큼의 무일푼이야, 나는. 응? 그렇기 때문에 난 진짜 회사원이 되고 싶어. 정말로. 아니, 누가 나 좀 저 영입 좀 안 해줍니까? 예. 아니, 저 좀 써주세요. 회사원이 되고 싶네. 개인 사업자의 길은 너무나도 고되다. 크루 그것도 잘 보이려고 막 아양 떨고 막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 크루를 왜 해? 돈 많은 불법 자금 아저씨들 앞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개 똥꼬쇼하고 개지랄하는 곳이잖아, 거기가. 크루가 진짜로 모두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방송이고 그러면은 나 혼자 하는 곳보다도 더 많이 보겠지. 내 솔방보다도. 크루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휘방하는 거. 야, 세 줄 이상 읽기도 싫어. 야, 꺼져. 빵 한 조각이라도 보태준 적 없고, 노동만 강요하고 채찍질만 오지게 하면서 당근 하나도 안 주는 너 같은 악덕업주들. 필히 내 방송에서 없애버려야 할 자원이야. 자원 축에도 못 껴. 수많은 이 강목과 수많은 이제 그 땔감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데 너는 젖은 강목이야. 꺼져. 뭔데 요구하고 뭔데 성실을 논해 니가. 제일 성실하게 안 사는 새끼가. 하루만 더 쉬고 싶다. 난 쉬는 게 이렇게 좋지. 별거 안 했어. 졸라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쉬고 싶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로또 1등 한 번만 되면은 파이어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해. 내 삶이 부족하다. 쉴 때 집에 그냥 누워있냐고? 뭐 누워있기도 하고 혼밥하러 나가기도 하고 어제는 저 뭐야 아는 동생들 만나갖고 술 한잔 했어. 그 약속 때문에 쉰 거고. 아 진짜 노래방이 진짜 개 악질이더라. 1차로 삼겹살집 가가지고 모듬 돼지 모듬 그래가지고 막 부위별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이렇게 시켜갖고 이렇게 먹었어. 나 방송에서 자주 갔던데야. 이베리코 거기 서구청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자애 하나랑 랄프랑 남자애 둘이랑 그러니까 나까지 총 다섯 명이서 이제 삼겹살 집에 갔는데 거기서 16만 8천 원? 솔직히 술 먹을 만큼 먹으면서 그 정도 나온 거면은 은근히 저렴한 편이야. 예. 그리고 나서 노래방을 이제 2차로 갔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맥주 마시고 마른 안주 이렇게 두 개인가 시키고 했는데 육포 한 요만한 거 가위로 졸라 얇게 잘라갖고 먹기 좋게끔 해놓고 그거 이제 참기름 발라갖고 이렇게 석쇠에다가 이렇게 딱 구운 다음에 땅콩이랑 조금 깔아주고 그러고 마른 안주 25,000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방에서 16만 8천원이 또 나왔어. 17만 8천원인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와 몇 시간 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다 코너를 가는 거야. 근데 코너는 또 술을 못 먹잖아. 예. 원래 그렇게 나와. 노래방은 노래방 방값도 막 35,000원 막 40,000원 받아버리잖아. 근데 시간당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서비스 넣어준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하잖아. 아가씨 부르는 게 메인이라고? 뭐 노래방 TC 말하는 거야? 그거 노래방 TC도 내가 알기로는 그거 저 뭐야 노래방 업주가 막 그렇게 막 많이 뭐 남겨먹는 게 아니야. 노래방을 가건 음식점을 가건 제일 많이 남겨먹는 거는 결국은 술이야. 술이 최고야. 술이 최고. 야 나가. 나 저 두 새끼 내보내라. 나 아프리카에 경고 먹었어. 하도 욕을 많이 한다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지참해달래. 파트너 BJ로서의 그 저기가 뭐라 보냐 그 파트너 BJ로서의 뭐라 그러죠? 품위가 떨어진다고. 소양이 떨어진다. 나 이제 그냥 강퇴한다. 미안한데 나 이제 욕으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욕도 어느 정도껏 할 거야. 나도 여러분들한테 욕짓거리 하는 것도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를 긁어가지고 내가 뭐 욕짓거리 하고 그런 걸로 좀 그게 재밌긴 하니까 내가 봐도 재밌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떻게든지 좀 자기 양분 삼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만 손해야 나만. 아니 내가 순한맛 된 거는 뭐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야 그게 제일 바보 짓이야. 내가 뭔가 바뀌거나 내가 뭔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인정욕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되게 그냥 남자답지 못한 하남자 소인배 행동이야.
내가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그 누가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저 내가 깨달아서 바뀐 것 뿐이야. 절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불만이 생기지. 아, 죽겠네. 약발방도 아프리카에서 막은 거 아니지. 뭘 약발방을 막기는 막어, 임마. 안 막았어. 내가 안 한 거지. 무슨 권리로 막아, 그거를. 무슨 권리로 막겠어. 못 막지. 아, 죽겠네. 피로가 안 풀린다. 단발머리 태훈이 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개소리들 하지 말고 추석 때들 받은 용돈 저기 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률을 좀 받아야 제가 굴러갈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4일을 쉬었는데 4일을 쉬고 또 오늘 거의 막 진짜 여행 갔다 와서 여독사인 것 마냥 개 피곤한데도 방송을 그 와중에 켰습니다. 예,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시청료 좀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비, 시청료 어떤 명목으로든 여러분들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라면 먹어야겠다. 라면 하나 끓여줘라. 신라면으로. 신라면 좀 끓여라. 알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은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단 한 명도 어떻게 납부를 안 해요? 백악관 셰프. 잘 만나보네. 근데 이 아저씨도 남성으로만 졸라 맞았나보다. 얼굴이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네 그냥. 왜 이렇게 갔어? 아까 잘못했어. 아까 내려와. 허리 다쳐. 빨리 내려와. 허리 다쳐. 빨리 내려와. 아까 잘못했어. 빨리. 허리 다쳐. 내려와. 아유 착하네. 아유 귀여워. 귀여워. 흑백대전이 뭐야? 아 진짜? 영도로 좀 쏴봐. 영도로 좀 싸봐. 승우 아빠도 나와. 요리 서바이벌이야. 마스터 셰프 코리아처럼 재밌겠네. 재밌겠네.
추석 잘 보냈는데 팬가입도 안 하고 무난 인사 쳐올리지 마. 이 머슴놈아. 두들겨 맞기 전에 말을 걸지 말아라. 무난 인사를 머슴놈이 올리네. 나 화나 피곤하. 이럴 거였으면 오늘 하루 더 쉴 걸 그랬어. 오늘도 팬챗 족바이든 너 나가라. 너 보니까 뭔가 다른 세상에 있네. 야, 이 와중에 재은이가 왜 생각나? 너 미친놈이야? 나 전에부터 음침함이 좀 있었어. 바로 블랙 때려줄게. 꺼져. 옛날 합방한 지도 1년이 넘었던 코순이를 갑자기 뭔, 그러니까 뭐 언제적 재은인데 그걸 왜 궁금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아, 이제 예전부터 그랬어. 뭔가 좀 이상해, 애가, 애 새끼가 맛이 가 있어. 팬체대 안 해요. 건빵 급여금 하시잖아요. 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너 나가. 너도 나가. 너 그럼. 아니 어디 배 맨 밑에 있는 놈이 선장인 감히 나를 키를 잡으려 그래. 내 방송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단 한 자락도 네가 거들 필요가 없어. 목 아파. 야 나가 개소리 할 거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오늘 무슨 말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야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네가 같은 부류니까 찔리고 네가 같은 부류니까 승질나고 그런 것 같아 지금. 너도 나가. 두 명 내가 지금 봐놨다. 너도 나가고 내 눈에 거슬리면 나가는 거야. 아니 대화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꺼져. 아니 맘에 안 들면 꺼져 그냥. 딴 데 가. 아쉬울 거 1도 없어. 야 꺼져.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 봐. 꺼져. 나 이제 좀 쿨해질 거야. 그래, 아니 뭐 달러 저런 새끼들한테 내가 받아줘. 코드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가. 팬가입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봐. 나가. 꺼져. 너도 꺼져. 너도 세 명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랄프 오면 다 난사당할 준비해라. 너도 꺼져. 그렇지. 랄프 멀티로 하네. 어? 뭐라고? 다 내보내 다. 야, 이 신라면 보세요. 빨리 먹을게요. 오라면 맛있겠다. 야, 이 싸가졌다 이거. 오라면 맛있겠다. 아, 계란 넣지 마. 김치. 엄마가 반찬 해준 거 중에. 아니야, 그것도 하고. 아, 그 엄마가 반찬 가게 사다 준 거 아니라던데, 여러분들? 예. 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겁내 맛있더라고.
아, 진짜 물어봤는데. 엄마, 뭐해? 아, 반찬 맛있더라, 엄마. 그거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한 거지. 아들 먹이려고. 아, 진짜? 응. 난 산 건 줄 알았네. 아이고, 산 거는 그런 맛 안 나. 지금 밥 먹냐? 어. 아, 인자서 그 반찬에 밥 먹어? 그날 안. 어, 엄마가 한 거더라고. 나 깜짝 놀랐.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가 엄청 늘은 것 같아. 반찬 가게에서 했다라고 내가 평가할 정도면은 어 모양도 맛도 있었다는 거거든. 진짜 맛있었어. 어. 엄마께 제일 맛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깔렸어. 빵키 뭐지? 고트야 안녕. 추석 잘 보냈니? 나는 추석 정말 잘 보냈어. 우리 전진이도 추석 정말 잘 보냈니? 정말 고마워. 전진이 고마워. 저렇게 추석을 보내고 어, 명절 다 보내고 잘 보내고 와가지고 저렇게 무난 인사 야무지게 올리는 거 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야, 면 좀 푹 익히지 벌써 끈다고? 나처럼 아, 라면 오랜만이네. 신라면이지. 코트님 정도 재력이면 무파마 드실만 하잖아. 감사합니다. 쉬셨습니까, 코트님? 네, 저는 정말 잘 쉬었어요. 우리 찍먹님도 잘 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찍먹님도 명절 잘 보내셨길 바래요. 빵키 뭐지? 커피 시청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찍먹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미안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방송이 돌아갑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이 보고 싶다고 뭐 방송 안 키냐고 지랄지랄 존나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방송 키고 나면은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구만. 하지만 내 지갑을 열 정도는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개놈의 새끼들. 진짜 몇 안 되는 그 극소수들 덕에 방송이 유지가 됩니다. 예, 개놈의 새끼들 때문에 아주 그냥 성질이 다 나네요. 하루 더 쉴걸. 아, 이 정도 욕은 괜찮아.
아, 맛있다. 저 새끼 내보내. 강태 기준은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이제 굳이 막 욕하면서 강태 안 하거든. 욕하면서 안 하거든 방송을. 욕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예전처럼 막 진심을 담아서 욕을 안 할 거야. 강태 기준 얘기해줄게. 좀 띨띨한 놈들이면은 강태를 당할 수가 있다. 방금 강태 당한 놈처럼 말이야. 웬만해서 이제 욕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 알량한 그 권력으로 방송 못 보게 하겠어. 한 봉 하나 끓였어. 아니지. 근데 시청자 한 명 한 명 아쉬운 방송에서는 띨띨한 놈들도 뭔가 어리숙한 놈들도 데리고 하려고 하지. 그런 애들이라도 없으면 방송이 유지가 안 돼버리니까. 근데 나는 알바노야. 채팅이 많이 올라가건 적게 올라가건 방송한테 지장이 없거든. 아 맞다, 이번 주 오공 해야 되는데. 아 나 그냥 오공 안 할래 그냥. 아 오공 못 하겠어. 목금 토일밖에 방송 4일밖에 못 하는데 오공까지 껴서 한다? 아 졸라 피곤할 것 같은데. 아 아, 밥은 아니야. 야, 랄프야. 냉동파 같은 거 사지 말아라.
냄새나다, 냄새나, 파에서. 꽃은 708단 방송을 안 되냐고? 안 돼. 야, 상식적으로 방송을 접어야 접혀야 될 그런 시청자라면은 내가 봤을 때는 10명 내외면은 접어야지. 접해야지. 진짜로. 로이조 6달이던데 아침에.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로이조가 만약에 지금 방송 내 방송 안 보고 있겠지만 로이조가 그 네 채팅을 다른 방송에서 되게 하찮게 그렇게 팩트일지언정 그런 얘기를 하면은 로이조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생각 좀 해봐라. 남의 입장도 한 번쯤은. 응? 그리고 로이조 정도면 레전드지. 그러니까 뭐 지금 고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태물이라는 칭호라는 거는 이제 한때 대단했다는 거야. 그거조차도 못 찍어본 애들이 많지. 그럼 너무 그렇게 막 지금이 어떻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 아, 이제 나 같은 마인드는 기본이야, 기본. 내가 인성이 좋은 게 아니라 기본이야, 기본. 라면 먹는 것까지는 뭐 알아서 영도를 자르든가 해가지고 좀 올려라, 랄프야. 예, 그게 먼저. 기면은 라면. 형 목포에 애노자 많더라. 너도 가. 일하러 가. 블랙 해줄게. 잘 먹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그렇게 재밌나 보네. 그 정도야? 다들 흑백요리사 얘기 많이 하네. 지금 넷플릭 1등이야. 이렇게 대중픽이면은 바로 반응이 와. 이렇게 대중픽이 딱 반응이 오면은 나도 보게 돼 있어. 바로 봐줄게. 다들 이제 베테랑 2 봤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베테랑 2의 문제점은 진짜 보통 자기 신념이 존나 철저한 그런 사적 제재하는 그 범인 새끼가 황정민 아들내미 납치해가지고 너 존나 짜치지 않냐? 그거 이용해가지고 나 그가 아무리 그 빌런 서사가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황정민 아들내미 납치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 나 진짜 와 그거는 아니 그게 정의를 위한 거야 뭐 때문이야 응? 웃기지 않아? 아니 완전 학폭 개같이 당하는 애들 갖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빌런인가 보다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난 이래도 돼. 그거 자체가 내로남불이거든. 그렇지 않아? 나 그 너무 그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개봉한 지 얼마 됐다고 스포 갈겨버리네. 방구석에서 나갈 일도 없고 영화 볼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친도 없고 이 빙신 새끼야. 스포 하면 좀 어떠냐? 스포 하면 좀 어때? 네가 영화관 마지막 간 게 언젠데 이 새끼야. 마치 지가 내일 당장이라도 뭐 베테랑 2 보러 갈 것처럼 얘기를 하네. 팝콘 다 먹고 그냥 대가리 씌워가지고 양철 냄비 만들어버릴까 보다. 꼭 뭐마 했다면 호들갑을 뒤지게 떨어요. 개봉한 지 한 일주일 됐으니까 얘기한 거지 임마. 아니 인터넷에서도 나오잖아. 저 뭐 식스센스 범인이 식스센스 귀신이 브루스 윌리스였대.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불에 나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 일주일 엠바고 지켰잖아. 범인이 누구라고 내 얘기나 했어? 그래 아무튼 난 진짜 그래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짜치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얘기를 못했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그 뭐 영화 뭐 당연히 천만 찍겠지. 근데 나는 천만을 찍었다고 해도 작품성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난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괜히 관객 평점이 6점대로 떨어진 게 아니야. 볼 게 없으니까 다들 그냥 보는 거지. 막말로다가. 대중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네, 그만큼 볼 게 없어. 그치, 거기다 이제 추석 버프 노리고 그냥 나온 거라서. OTT로 나온 보세요. 거기다가 왔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날씨가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여름 갑니다, 이제. 예. 드디어 10월을 한 일주일 앞두고 한 10월에 10일을 앞두고 정확하게 작년 요맘쯤에서 10일이나 늦춰졌어. 더위가. 그러니까 더위가 10일 단위가 돼버렸어. 작년에 내가 분명히 기억하거든. 작년에 한 9월 8일, 10일 그때쯤 낮 온도 최고 온이 28도, 27도 이랬거든. 지금은 27도, 28도는커녕 오늘 낮에 33도였잖아. 미친놈인 줄. 온난화 미친놈인 줄. 근데 좀 불편한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팬가입 안 하신 분들 채팅 빈도수 좀 줄여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사원이 고맙습니다. 콘텐츠 제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33갱.
고맙습니다. 팬가입 안 하신 분들 채팅 빈도수 좀 줄여주세요. 또 슬슬 열받으려 그러니까. 건방하게 인권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가 좀 뭔가 약간 그 잠재 고객이 돼야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어디 팬가입을 안 하고 채팅을 그렇게 사정 없이 치십니까? 아, 바로 싸무는 게 착하긴 하다고. 그건 맞아. 이게 조금 이제 좀 어깨를 좀 눌러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바로 싸무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싸물어야 되긴 해. 싸물어야 되긴 해. 팬가입을 안 하고 한다. 쉽지 않지. 아,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오늘. 아.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먹고 하니까 조금 기운이 생기네. 본계약과 강퇴당하고 인생 2회차라고 매일 채팅한다고. 그 인생 2회차도 멱 따줄게. 꺼져. 그 왜 밝혀 멍청아. 너무한 게 아니야. 니들이 너무한 거야. 잘 생각해봐. 누가 너무한 건지. 누가 너무한 건지 잘 생각을 해봐잉. 알 거야. 지금 너가 방송 리스트 쭉 보고 볼만한 방송이 또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랑 궁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랑 좀 성향이 좀 잘 맞는 방송은 몇 개 있는지 한번 쓱 보고 그러고 나서 이 방송이 보인다면 이 방송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나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을 해봐. 도움이 된다 팬가입 해야지. 아. 아직 9월도 딱 10일 남았네. 제 생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방법 없을까? 그때 생일 때 내가 이렇게 게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게이지에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다 써놓을까? 수기로 작성을 좀 해볼까? 내 생일 10월 10일이야. 87년 10월 10일. 나가. 아, 1010개 쏘면은 돌림판을 추첨권을 쓰라고. 그것도 괜찮네. 1010개. 내 생일이 10월 10일이니까
천식계를 쏜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날 큰 게이지 하나 두고, 1010 쏜 사람들 리스트 닉네임 여기다 옆에다가 딱 해놓고 그렇게 해야겠다. 괜찮다. 그리고 그날 이제 들어온 사람, 들어오지 않은 사람, 챙겨준 사람, 챙겨주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 나눠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애새끼가 좀 그 다음에 방송하고 있는데 애새끼가 뭔가 좀 아리까리해 내가 보기에. 그러면은 컨트롤 F 눌러갖고 그 새끼 닉네임 쳐갖고 검색을 해보는 거지. 아, 이 새끼 내 생일 안 들어왔구나. 근데 들어왔는데 선물도 안 했구나. 오케이. 그때부터 업신 여기는 거지. 괜찮다. 그거 그 좀 좀 해놔야겠다. 생일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아, 그럼 백성들을 피를 말려 죽일 셈입니까? 피 좀 흘려. 피 좀 흘려라. 피 흘린 지 좀 됐잖아. 피 좀 흘려야지. 백성들아. 자비? 자비는 니들이 베풀 거고, 백성들아. 피 좀 흘려. 제발 부탁할게. 아, 진짜로. 생일 날은 그렇게 좀 해야겠다. 아, 뭐 여기 거리 없냐? 디저트. 디저트 없냐? 어차피 머리 맨날 뒤로 넘길 거면서 스타일 컷은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너무 잘 만져주는데 내가 하면은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되고 자꾸 납득이 머리가 돼버리네. 나 머리 자르려고.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 졸라 힘들다 이거. 출근 시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스타일링해? 그냥 대충 머리 짧게 자르려고 그냥. 이제 머리 그냥 안 넘, 머리 그냥 기는 거 이제 그만하려고. 지겹다 이거. 관리하기 개빡세네. 옆머리를 앞으로 조금만 가라앉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아? 이렇게?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론데. 애초에 말릴 때 형이 계속 넘기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리가 힘이 없어. 애초에. 애초에 머리가 힘이 없어. 그냥 머리 좀 짧게 하려고. 약간 머리 조금 더 긴 김민재 컷 하려고. 그게 맞아. 관리하기 힘든 나 같은 아저씨들은 그게 맞아. 짧은 게 맞아. 괜히 머리 긴다고. 아저씨지. 내일 모레 마흔인데. 아저씨 맞지? 눈썹 정리 안 했어. 아, 질문 많다. 너들끼리 의견을 충합해갖고 3명 정도만 질문을 예의있게 올려. 채팅에다가
10명에서 순식간에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도 없고, 죽여패버리고 싶으니까 3명 정도만 의견을 충합해갖고 가장 알맞은 의견은 무엇일까? 그런 걸 차라리 한 3명 정도만 올려. 여러 명에서 저기 해가지고. 아, 말들이 많네. 뭔 연애야. 지금 보고 있는 이 800명 가까운 이 사람들도 다 남잔데. 800명 되면은 고한이 1600개야. 고한 1600개 방송이야. 남성 호르몬으로 가득한 방송이 되는 거지. 테스토스테론 그 잡채야. 1600개 고한이 뭉쳐 있는 방송이야. 뭔 놈의 전대냐, 전대가. 응. I can tell you what kind of Asian somebody is by the sound they make when they're disappointed. Disappointment is our strongest emotion. Whenever we get disappointed, our ancestor just comes out. And you can't hide that, you know? When Chinese people get disappointed, we're just disgusted. We don't want to look at you. When you disappoint a Chinese person, they're just like, oh, you. They just walked into a smoky room and they gotta clear it. Just like, shh. When Japanese people get disappointed, they just wanna know why. They ask you a question. When a Japanese person gets disappointed, they just like, eh? Eh? A Korean person will let you know they're real guttural with it. When you disappoint a Korean person, they're like, whoo! But they're still very Asian, so they're still real polite. They'll thank you with that. They're like, "Oi, 시바입니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의 감탄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서양 애들 앞에서. 저 정도도 못 알아먹으면은 학교 다시 나와야지. 와, 뭔 줄 알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맨섬 TT라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랑프리 같은 건데, 맨섬 아일랜드라는 어떤 섬이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죽음의 레이스라고도 불려. 왜냐면 이 대회 때 안 죽은 사람이 없어. 매 대회마다, 매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뭐 두 명 내지 세 명은 그냥 죽는, 그게 바로 맨섬 DT.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라이더들한테 이제 낭만의, 스포츠 바이크 타는 낭만의 그 경기라고도 할 수 있지.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바퀴 계속 한 바퀴 쫙 도는 거야. 저 코스대로. 옆에 막 민가도 있고 그래. 서장훈, 장모님이 찾아와. 응. 훈수 받고 그랬어야 말이야. 자, 이번에 저게 평균 속도가 200, 180에서 막 200 정도? 미친 듯이 맞는 거. 좋지 않았어요. 민사 소송까지. 80으로 못 가. 진짜, 아유. 지금 이승훈 씨는 동계 앞범을
아니 우승 장작 쓰신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반성합니까? 예. 이승원 씨는 몸이 짧으면 생각이라도 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자신을 디스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면지 지으세요. 이 이상민 형 서장훈 형 죄송합니다. 수없이 많은 애들이 중에 하필 아픈 곳을 얘기해서 그건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Jimmy Carr, and these are my jokes. I know what you're thinking. Oh my God, a Down syndrome Roger Federer. 와, 사람들 많은 장애인들입시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Jimmy Carr, and these are my jokes. I know what you're thinking. Oh my God, a Down syndrome Roger Federer. I was told by my priest I was raised Catholic. Any Catholics in? Do you get it? I was raised Catholic, and my Catholic priest told me when I was 12 years of age, he said, God is watching you when you masturbate. I said, is he a pedophile too, Father? I'm joking. I said, is he a pedophile too, Father? Of course, the big thing that's happened, I don't know how you felt about it, but for me, Michael Jackson's death, it's just been weird. I watched it in London, where I live. I watched it on the news, and for me, it was very much like when Diana died. I couldn't give a fuck. Wow. 미친놈이다. 다운 증후군 걸린 로버트 패틴스 닮은 저 새끼는 누구지? 그 다음에 또 몸 불편한 장애를 갖다가 또 희화화 시켰지. 마지막에는 자기랑 관련도 없는 왕세자비 그리고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었다. 저도 관심 없었다. 와, 미쳤다. 저거 딱 우리나라에서 하잖아. 그 사람 매장된다. 매장돼. 근데 저런 게 꼭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눈에 눈살 찌푸려지는 거면 눈살 찌푸려지는 거지. 저런 거 보고 야 역시 유쾌하다. 역시 서양 성님들 너무나도 유쾌한 걸. 야 우리도 저런 거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비하하고 막 이런 거. 코미디에는 이렇게 희화화가 돼야 되니까 어떤 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어떤 희화화가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 코미디인데. 저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건 희화화가 아니라 그냥 지 웃기려고 지랑 관련도 없는 것들 갖다가 그러니까 봐봐 지금도 내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 외국인들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를걸? 저거 보고 나서 아니 그냥 저 사람 웃기려고 한 거지 저거 보고 뭐 상처를 받는다고? 그 사람들도 재밌게 하려고 저렇게 그냥 써먹는 거니까 저게 뭐 그렇게 막 기분 나쁠 건가요? 그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썬칩 오랜만이네. 썬칩 형 내가 형을 왜 형이라고 부른지 알아? 나가 꺼져 꺼져. 네 무료한 일상에 동참해줄 생각 1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보내. 이 무료 시청자야.
라임 지렸죠? 뿌뿌뿌뿌이 띠엄. 오랜만에 먹어 맛있네. 선칩. 선칩이 모양이 딱 그거 아니냐? 그 성 그 뭐야 성면 나오는 그 지붕.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Probably the 어, 아, 좀 이따 틀자. 어렸을 때 지붕이 회색으로 이렇게 딱 선칩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학교 가면서 그, 나 어렸을 때는 완전 도시에 산 게 아니어서 그런 딱 지붕 보고 나서 아 거인이 졸라 큰 자이언트 거인이 어 저거 그냥 선칩처럼 이렇게 딱 지붕 집어서 이렇게 어 과자 우리 사람들이 선칩 과자 먹는 것처럼 저 지붕 갖다 이렇게 씹어 먹겠지? 헤 재밌겠다. 거인용 선칩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학교 가고 그랬는데 어릴 때 너무 귀엽지 않았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나는 너무 순수했다. 에. 형은 살면서 비만 아니었던 순간 있었어? 너도 나가 꺼져. 살쪘다고 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장도 뭔가 문장 구사력도 대가리 존나 띨띨해 보니까 나가. 지능 떨어진 새끼들 나 제일 싫어해. 나가 꺼져. 말 안 통하는 새끼들, 글 못 쓰는 새끼들 나가 꺼져.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야. 영도 조금만 이따 틀어드릴게요. 말 좀 하자. 왜냐면 이 오프닝 토크가 풀 영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영상 나와버리면 랄프가 힘들어. 무슨 일 있냐고? 아니? 무슨 일 없어. 무슨 일 없어. 그냥 내가 다 품을 수 없다는 점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맛있다, 선칩.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 연말에 해외여행. 11월 달에 어머니 모시고 베트남에 랄프랑 같이 가려고. 랄프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 쟤. 30년 살면서. 인천이 해외입니다. 지금 저렇게 멍청하고 띨띨한 소리 하는 거 봐, 뒤에서. 너도 좀 나이값 좀 해라, 랄프야. 올해 서른이고 그러면 어? 응? 일본 같이 안 갔지.
아이피 뭐지? 사랑해 이땡 삐에미 어서와. 명절 잘 보냈어? 삐에마? 이미 먹방 했어. 라면 먹었어. 꼬북칩도 잘 만든 과자지. 밀도감이 훌륭하잖아. 좀만 먹어도 몰려. 오공 언제 하냐고? 근데 너 구독해준 건 고맙긴 한데 구독자를 쳐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내 딸 친구 코트야. 너도 인정하지? 네가 오늘 좀 뭔가 신났다는 거. 오랜만에 4일 만에 보니까 보고 싶었는데 미치겠지? 내가 나댄다 싶으면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 보니까 너 개찐따 새끼로구나. 미안한데 너도 있으나 마나야. 내 딸 친구 코트야. 응? 솔직하게 말해서 뭐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뭐 별개의 문제다 나한테는. 일방적이지 않냐? 그지? 이제 그만 꺼져줘야겠지? 아니 네가 삐에미처럼 와가지고 100개를 쏘냐? 뭘 하냐? 너 오늘 여기 지금 게이지의 기여도가 몇이나 있냐? 근데 치는 채팅은 삐에미의 10배를 치지. 딱 말할게. 네가 지금 도움이 되냐? 나한테? 도움 안 되지? 그럼 꺼져. 그럼 꺼지라고. 도움 안 되면 꺼져. 원래 과자 잘 안 먹어. 얼마에 먹어야 맛있나? 그래도 한 소리 먹으니까 말을 많이 안 하네. 할 말 없지.
아, 나대지 마. 내가 채팅 안 읽는 거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채팅 안 읽는 거니까 도배하지 마라. 에? 같은 내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땅? 오땅이 뭐더라? 아, 오징어 떡 진짜 맛있지. 인정. 아마 스낵류 중에 제일 무거운 과자가 아닐까? 오땅 맛있지. 인정. 베테랑 2의 쿡 형상 있었다고? 진짜? 못 봤어. 바로 영화관에서 뛰쳐나가느라. 1등으로 나가느라. 안 볼래. 나 이제 유승환 감독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 보내주려고.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부당거래라는 정말 정말 재밌는 한국 이 범죄 스릴러, 한국형 범죄 스릴러, K범죄 스릴러요 원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승환 감독은 맛이 간 게 맞아. 인정해야 돼. 맛이 갔더라. 사람이 나이를, 그니까, 리들리 스콧 같은, 진짜 그런 명감독들 있잖아. 응? 아니, 마틴 스콜세이지라나. 이런 노인네들이 돼도 작품에 있어서 작품성이 그대로 뭘 찍어도 녹아들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뭐 희한하다. 감을 잃어. 그 나이 되기도 전에. 왜 그런 걸까? 고맙습니다. 예? 경주월드 드라켓? 경주월드? 경주월드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생각이 고맙습니다. 무슨 나 닮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 닮은 사람들이 많아. 아 진짜로. 헐 진짜요? 뭘 진짜야? 경주월드 간 적이 없는데. 코트님이랑 오랜만에 맞다고 했다고 진짜로? 야가 짭튼가 보다. 그 사람도 나를 하도 닮아갖고 그 사람이 나라고 하고 다니나 보다. 아니 어쩐지 가끔씩 막 무슨 뭐 아 뭐 압구정에서 봤어요. 뭐 홍대에서 봤어요. 어제 대구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신기해. 아이씨 좋다 말았네. 그러게요. 저는 집 밖에 안 나가요. 경주월드? 허. 경주월드라. 야.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어떻게 가요? 예. 진짜? 저 아님. 너무 멀어 경주. 아니 드라켄 알지. 아니 경주월드 가본 적은 있어. 경주월드 가본 적은 있는데 오래됐지 간지. 재작년인가 갔지. 작년인가. 경주 요즘 핫하지. 경리단길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쪽 보니까는 나훈산에도 나오더만.
근데 왜 그 사람은 코트 맞다고 했냐? 아, 그냥 이제 뭐야 닮아가지고 코트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예 맞아요 이랬나 보지. 아. 그니까 응. 하도 말을 들으니까 아 코 왜 이렇게 간지럽냐 죽겠네 아주 그냥 아 코털 때문인가? 아, 코 겁내 간지럽네. 미쳐버리겠네. 아니 코가 시큰한 게 아니라 코털이 막 코를 엄청 간지럽히는 것 같은 느낌? 코털이 필요하대 근데 이물질 걸러주는 필터 역할이라서 코로 숨쉴 때 그래서 아이고 정신이 좀 드는구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따 그러다 남의 차 긁었어. 남의 차 긁어버렸다 주차하다가. 아니 뒤에서 존나 큰 그 쓰레기차가 뒤에서 라이트 겁나 밝게 해놓고 내가 이제 주정차를 하려고 했는데 겁내 큰 그 쓰레기차가 뒤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빨리 비켜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괜히 막 마음이 다급해갖고 띠띠띠띠띠띠 하는 상황에서 그냥 해가지고 남의 차 긁어버려갖고 보험 처리했어. 현금으로 그냥 저 보험이랑 안 남게 우리끼리 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허짜 번호판이야. 허짜가 뭐야? 렌트카지 렌트카. 근데 긁은 차 뒷범퍼가 졸라 그 저거야 막 비싼 차가 아니야. 스파크. 쉐보레인데 그 되게 조그만 거 있잖아. 트렉스. 트렉스였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보험 처리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험 처리 해드렸지. 뭐 내 거도 이제 내일 와가지고 공업사로 가져간다던데 얼마 나올라나. 자기 부담금 생긴다고 하더라고. 내 보여줄게. 내 사진 찍어놨거든. 얼마나 긁었냐면 시계 안 긁었어. 시계 안 긁었는데 사진이 어딨더라. 사진이 저한테 보낸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너한테 보낸 사진이 없는. 아, 단톡방에 있겠다. 단톡방에. 그래. 근데 없어. 내가 긁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놨거.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얼마나 나올라나. 아 남의 차 긁었다 젠장 이랬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난 지운 적이 없는데 긁은 거. 없어. 안 나오네. 제가 보낼게요. 희한하다. 보냈습니다. 차 번호 안 나오지? 어 안 나온다. 아 뒤져도 안 나오네. 아니 근데 괜찮아. 범퍼는 원래 그거야. 그 뭐냐. 소모품이야 소모품.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이게 내 차고. 어딨냐. 여기.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손으로 다 이렇게 문질문질 하니까 저 때는 딱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거든. 문질문질 하니까 거의 티 안 날 정도던데. 요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좀 시계 긁긴 했다잉. 에. 조금 시계 긁긴 했어. 외제차가 아니길 다행이지. 막 BMW나 뭐 벤츠 이런 거 아니길 다행이지. 아우 야 스파크니까 다행이지 저거. 그래가지고 렌트카 업체더라고. 렌트카 업체. 근데 저거 보험 처리했는데 저거 사고 이력이 안 생긴다던데 저 정도는. 저건 사고 이력으로 안 남는데 자기 부담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 뭘 다쳐. 긁는 줄도 몰랐는데 주차 다 하고 나서 딱 내리니까는 그 뒤에 있던 쓰레기차 탄 아저씨가 어휴 긁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물어보더라고. 아 예 어디죠? 여기 또 보니까 어우 긁었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 사장님 여기 저 주차해 놓으셨죠? 죄송한 제가 좀 사장님 차 좀 긁은 것 같아가지고 좀 내려와 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쁜지 아 그리고 차를 남겼대 렌트카 업체에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아 그럼 저기 뭐야 공업사 가가지고 아니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연락 달라고 한다고. 알았다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지 뭐. 아까 뒤에 막 그 뒤에 큰 쓰레기차 때문에 내가 되게 그 막 조바심이 생겨갖고 순식간에 그렇게 해버린 거라서.
아, 내일 그래서 와갖고 내일 공업사에서 그 와가지고 내 차 가져가갖고 저 수리해준대. 렌트카 업체가 사고 나면 약간 악질인 게 사고 경미한 거 나도 보험 처리로 아주 뽕을 뽑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맞아.